형체질이 보여도 라면을 12봉을 먹어. 야, 엄청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말이 되나 그게? 12봉. 형 6봉도 아니고. 6개를 어떻게 먹어? 3번에 한 번 때. 먹어본 적이 있어. 혼자도 12개 못 먹지 않아? 12개를 못 먹거든. 나는 대식가 아니고 준하가 빨리 짜장면 빨리 먹지. 짜장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먹고. 롤러코스터 타면서도 먹었잖아. 짜장면은 5초, 곱빼기 8초. 아, 이거 우동인가도 엄청 빨리. 아, 그거 10초 먹어라 먹어. 10cc 2초, 1000cc 3초. 그리고 하야, 호동이랑 대결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했었어. 호동이 빨리 먹질 않아. 준하하고 호동이하고 완전히 그 패턴이 달라. 준하 스타일이. 나는 아니 2시간 딱 시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으라면 다 먹어. 근데 준하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세계 제일 빨리 먹어. 맞아. 빨리 먹는 건 진짜 자신 이거 본투비 아니면 연습을 하는 거 본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옛날부터 신인 때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지훈이가? 너무 뜨고 싶었어. 진짜 신인 때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뭔가 이슈가 되고 싶은데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거기 갑자기 전 세계에 막 도전한 15년 동안 50명밖에 성공 못한 만두가 있다는데 만두가 두 개가 2만 원 거야. 거의 3kg짜리. 그걸 한 시간에 먹으면 나 옛날에 그거 본 거 기억나. 조금만 도전해보고 1위 될 거야, 한번 들어가면.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딱 했는데 15분 만에 반을 먹었지. 와, 그거 먹고 막 욕심이 생기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PD님이 신인의 마음이다. PD님이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된다고 감독님이. 그래도 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해보고 싶다고. 진짜 막 먹었는데 진짜 15분 남기고 진짜 요만큼이 안 들어가더라고. 요만큼 15분 동안 이게 안 들어가. 만두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중간에 토하면 안 된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먹고서들 다 화장실 가서 한대 개워낸다는데 고민하다가 여기서 뭔가 이슈 좀 남기고 싶고 그래서 꾸역꾸역 다 먹었어. 다 먹고 그러니까 딱 하고 55분 만에 딱 먹고 호텔까지 왔지. 호텔 딱 와갖고 호텔에 딱 누웠어. 진짜 거짓말 딱 누웠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여기서 막 움직여. 이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나서 이거 화장실 가서 진짜 4시간 동안. 대박이다. 신인 때라 그냥 정말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테이 그만큼 먹을 수 있어? 나는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먹을 적이 없고 알고 보니 내가 많이 먹고 있었던 거지. 온 가족이 근데 그렇게 먹었대. 근데 나는 동생하고 밥 먹을 때 그 어머니가 밥을 한 솥씩 하셨대. 한 끼가 한 끼당 한 솥. 그러니까 나는 동생도 많이 먹어. 나는 중학교 때까지 다 나만큼 먹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너 밥 많이 먹었어? 오늘 2, 3그릇 먹었어? 나도 3그릇 먹었는데 해서 이제 친구 집 놀러 갔더니 친구 집에는 밥을 이상한 데 덜어주는 거야. 보통 종지가 원래 그게 보통 밥공기인데 보통 밥그릇이었지 이제. 약간 물컵도 아니고 간장 종지도 아닌데 밥을 그게 한 그릇이라고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 장난치시나 그랬는데 김치를 또 이렇게 한 통을 꺼내시는데 우리 집은 그게 한 끼 없어지거든. 근데 그걸 가져와서 몇 조각을 덜어서 이상한 접시 같은 데 또 담아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이게 뭐 그때 이제 알았지. 우리 집 그릇이 다르구나. 우리 집은 대접 같은 데 밥을 주고 냉면 그릇 같은 데 국그릇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라면 한 개 끓여 먹자 그러면 라면 한 봉은 그 다섯 개 드는 게 한 봉이에요. 그게 한 봉. 한 봉. 얘는 진짜 무서우네요. 진짜. 고기는 몇 인분 먹어? 한번 먹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인분으로 생각하 소고기를 따지면 키로로 알아, 키로. 그냥 밥을 계속 먹어. 고기는 반찬이기 때문에 고기만 먹지 않거든. 그래서 밥 공기가 한 6-7공기는 늘 있고. 호동이 형 양으로 따지면 호동이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호동이 형 지겠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호동이보다 많이 먹을 거야. 내가 이거 확실한 건데 이렇게 배기통이라고 하는데 배기량이 큰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 내가 SUV 중에서는 많이 기름 넣는 게 맞는데 화물트럭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마음먹고 먹으면 내가 못 이기겠다. 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지금 확실해. 졸리에 화물트럭 트럭이 됐어. 갑자기 느닷없이. 영원 두 개 나왔네. 화물트럭은 이길 수 없다랑 강호동이 지나가면 벽 앞으로 계속. 오늘의 명언, 화물트럭. 자, 장점 갈게. 장점은 준하는 역시 이게 먹글링. 저글링을 들어봤는데 먹글링. 저글링 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진짜? 진짜? 그럼. 그게 된다고? 어떻게? 아, 그래서 가방이 무거웠구나. 가방이 무거웠지. 먹는다고? 아니, 저글링도 힘든데 먹는다고? 아, 니네 근데 이거 저글링은 할 줄 알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힘든 거지. 저글링은 하지.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줄 알아. 이 정도 하지? 못해. 네, 지훈이도 안 해. 잘하네? 여기 못해. 이거 하면서 이제 먹는 거야. 어떻게? 대단하다. 이걸 하면서 어떻게 먹지? 아니, 저... 아,
아이, 공을 먹어야지. 그게 장기지, 빵을 먹어. 재석이가 보고 있어. 아, 지금 너 처음 봐. 간다. 아, 나 이거 진짜 처음 보여준 거. 아, 나 이거. 아니, 돌릴 텐데. 내가 볼 때 원래 저걸리 봤는데, 아이엠 때문에 이거 급하게 배운 거야. 맞아. 근데 지금 긴장된 상태야. 알고 봐줘. 어, 정말 힘들다. 간다. 뭐야? 그냥 두 개 하면서 먹는 거야, 그냥? 포도가 여한 때 삐었을 때 밥 먹으면 돼.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당황시킨 순간이 있어.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당황시킬 수 있어? 너가 사람들을 당황시켰어? 사람들 당황시켰고, 그 당황시킨 순간이 나타나서 나도 또 당황. 힌트 하나 더 줄게. 못 맞추는 것 같으니까. 이날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다 먹고 싶기도 했어. 근데 어디 간 건 아니야. 정답! 어, 알았어. 아, 이거. 경훈이 맞출 것 같은데. 경훈이 맞출 것 같은데. 먹고 싶은데 막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해서 짜장면 뭐 다 시켰어. 한 네다섯 개를 동시에 전화해서 시켰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 동시에 온 거야? 동시에. 동시에. 동시 접수. 정답. 오! 정답. 아, 이거야?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맞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찌개류도 먹고 싶고 약간 후식으로 피자도 먹고 싶고 맞아. 근데 중간에 뭔가 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중식도 시키고 음식도 예를 들면 이렇게 시키면 이 다 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격차로 이렇게 딱딱딱 먹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타고 자기를 더 놀랄게 자기를 이렇게 10층 올라놓고 타이밍이 뒤에서도 다른 가세요 저희도 10층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동영이네. 한 집에 갈지 몰랐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관에 왔어 똑같이 띵 하고 3층에 내리고? 같이 내리고 같은 호수로 같이 가서 별누를 때 누가 눌렀을까? 그냥 먼저 눌렀겠지 누가 띵동 눌러서 난 봤는데 나갔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있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했는데 처음에 중국집에 지금 아 좀 배달 시키셨죠? 예, 네, 저 뒤에서 뭐도 시키셨죠? 예, 뭐도 시키셨죠? 예. 근데 혼자였어? 근데 집에 혼자. 혼자? 혼자. 번호표는 나눠주듯이 음식 받고 돈 드리고 가시면 또 음식 받고 돈 드리고 가시고. 그분 그분들도 되게 진짜 인연이다. 이게 진짜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분들도 에피소드. 그분들도 에피소드일 거야. 그러니까 스케일이 확실히 남다른 게 아까 후식으로 피자도 먹고 싶다라고 그랬거든. 그 고르곤졸라 꿀 찍어 먹는 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한 판을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식으로. 후식으로. 영화관에서는 그럼 뭐 팝콘 이런 거를 먹는 거야 뭐야 영화 보면서. 영화관에서 파는 모든 음식을 다 알고 있거든. 다 먹어봐서. 메가 세트라고 있어. 거기 어 맞아. 큰 팝콘 두 개, 음료 큰 거 두 개, 그 버터구이 오징어 하나, 나초 하나. 이게 메가 세트인데 핫도그 세트 하나 더. 혼자? 혼자 이제 먹는 건데.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살짝 상상했는데 너무 웃길 것 같아. 여자친구랑 가면. 이거 하면 여자친구가 진짜 꽁트에서처럼 아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어? 이제 너 시켜. 어? 맞아, 장훈이 그거 맞아. 그치? 나랑 영화관 처음 가는 친구들은 자기 것까지 시킨 줄 아는데 이제 난 내 것만 시킨 거 같아. 아, 대단하다. 아, 두태희가 한 말이 있는데 자기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이제 미안해서 안 먹는데 맞아. 자기 많이 먹으니까 아 밥값 때문에? 밥을 사준다 그래서 나가면 가서 내가 마음껏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늘 찝찝하게 먹고 끝나고 이상하다 태인이 약간 적당히 먹을 건 안 먹는다 안 먹지 사실 1년 반을 경훈이가 봤거든 군대에서 나는 심지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발밑에서도 먹고 있었어 앉아서 그걸 다 먹고 있었다. 아니 경훈이 팬들이 맛있는 거 많이 주더라고. 그거 사람 찍어 소화 잘 되고 뭐. 너 너무 부럽다 진짜. 어머니께서 근데 진짜 많이 먹어서. 우리 엄마는 여자들은 진짜 많이 못 먹는구나라고 늘 느끼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대식가였어. 아 평소에 엄마 보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먹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여자들 너무 조금 먹는다 이랬는데. 엄마도 한 분기 이상이었어. 엄마도 배고프면 짜장면 꼬빼기에 볶음밥까지 드시고. 아 야. 야 준아 네가 문제래 지금. 대박입니다. 아이고. 국수를 네. 아니 잠깐만
테이프 가게 이름다던데 테이 가게야? 아니요, 제 가게 아니고. 아까 아니고. 지나가다 잡혀가지고 저도. 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게 더 어색해 나는. 뭘 해? 뭐요? 뭘 알고 계세요? 오늘 막 계세요. 오늘 막.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몇 개 먹을 거야, 라면? 세 개? 세 개? 딱 세 봉지만 끓이자, 세 봉지. 딱 세 봉지만 끓이자, 세 봉지. 외모와는 달리 무시무시한 식사량을 자랑하며 식신계 다크호스로 떠오른 위대한 대식가 테이. 매번 먹방의 신기록을 세우는 식신계의 레전드 정준하. 천하장사 호동도 한입에 제압한 대체불가 푸드파이터. 두 식신과 호동의 리벤지 매치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규 아무도 해결 오늘 1등한테는 네, 1등한테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니까 네네, 다섯 그릇을 제일 빨리 드시는 분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먹는 거에 주특이야. 아, 저희 집은 밥그릇이 요거보다 좀 더 커요. 제가 원래 강호면이 강호면. 난 그 저 약간 반식주의자야. 자, 준비! 시작! 야! 정준하 씨 속도 보세요! 야! 아니 뭐야! 이거는 삼키는 거 아니에요? 왜 쉽지를 않으시는데? 이렇게 쉽지는 안 드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놀라운 속도입니다!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거. 다들 열심히 아니요. 드시고 계십니다. 어, 테이 씨도 지금 한 그릇을 드셨어요, 우선. 네. 와. 숨을 안 쉬세요. 좀 맛있었으면 덜 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아유, 와. 정말. 너무 맛있다. 과장님, 과장 그 사람이나? 네. 진짜? 네. 자, 이제 테이 씨도 거의 이제 두 그릇째 비어가고 있습니다. 구동의 1위, 정준하 씨. 야, 신거 뽑아시면서 받으십니다. 자, 자 마지막 그릇입니다. 마지막 그릇.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냥 말씀 입안에서 몇 번 씹게 되잖아. 아유, 차라리 이럴 바였냐. 야, 말씀하시면서도. 주방에서 맛살을 내는데 우리 제작진 만들어가지고 야. 맛이 없어. 아, 그나저나. 자, 와, 자, 와, 진짜 빨리. 자, 우승은 정준하였습니다. 48초 만에 드셨습니다. 야. 오. 아, 근데 자. 와.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정관장 들어와. 좋아. 정관장 들어와. 아, 정관장 들어와. 아이고, 야, 여기. 야. 응? 여기가 정통 노가다 여기야. 와, 좋다. 맛있어요. 좋다. 그냥 안에 안 찍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왼손잡이니까 제가. 네. 야. 오, 괜찮겠어? 네. 에. 어때? 아, 황홀하지? 좋네요. 아니. 황홀하지? 여기가 로바다야끼? 로바다야끼. 아. 로바다야끼라는 거는 이로리라고 하는 화로 있잖아, 화로. 와, 화로. 어. 저 화로에서 직접 구운 해산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꼬치라든가 이런 야끼니까? 거를 그렇지. 숯불로 해갖고 이게 로바다야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 형식을 이제 코노지라고 해. 코. 가다카나로 코라고 쓰잖아. 코. 코. 디귿자 비슷하잖아요. 네, 디귿자. 디귿자로 이렇게 얹어갖고 기다란 주역으로 여기다 이제 갖다 주는. 오. 이게 이제 전통 로바타야키의 형식인 거야. 이런 데가 옛날에는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야. 아, 그래요? 엄청 오래된 거야. 분위기가 느껴지잖아. 느낌이 좋아. 그리고
같은데? 아, 이거 퇴근하고 이런 데 와서 한 잔 먹기 너무 좋을 것 같다. 셀러리맨들, 아, 여기도 그렇고. 야, 근데 이 신선한 해물, 그게 매일 들어오는 걸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해산물들. 네, 신선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죠. 아니, 해산물도 그렇고. 닭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지. 이게 로바타 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잔 할까? 좋죠. 아, 오늘도 이제 시간도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생맥주로 먼저 한잔. 생맥주 한잔 할까요? 예. 스미마센. 하이. 나마미 2つ. 나마미 2つ. 生ビールは第10章ありますけども中で800ミリリットルちょっと大きいですけど、いいですか中で800すげえですね大が1.2大は中です。뭐 하나 여쭤보신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달라요. 뭐가? 일본 오면 느끼는 건데 맨 처음에 무조건 술부터 시키잖아요. 한국은 안주부터 시키는데. 그거는 뭐 일본에 와이 코다 스케다시 너무 뭐 일본에 와이 코다 스케다시 너무 아이 나도 어 예 아이 나도 오 좀 곤장인 줄 알았어 곤장 오 아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오토시라고 하는 거야 우와 이게 너무 야 주요 사이즈 주요 사이즈 아, 아, 좋다. 아, 이번에는 일단 맥주를 먼저 시키고, 아, 그러니까요.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네. 좀 많았어. 네. 아이. 아유. 왔어? 네. 아이. 아유. 뭐해? 네? 뭐해? 뭐해? 네? 뭐해? 어디를 갔다 이렇게 도망가? 아니 저 한국은 원래 저 어른들하고 마실 때는 좀 이렇게 그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실례야. 어 그래요? 그럼 일본에서 건배를 했으면 눈을 마주치고 먹어야지. 어, 이거... 아 왜 내 얼굴을 그렇게 보기 싫어? 아니 이거 딱 얼굴 보고 한다고요? 그럼 이거 더 불편한데? 아유 이렇게 보고서는 아유 수고했어요. 어? 여기서 먹는 거지. 어 이게 더 불편한데? 아이고. 아. 정대로 오늘 맛있는 걸 내가 좀 한번 시켜줘 볼게. 예. 메뉴도 한번. 어. 저 또 추천 메뉴로 가야죠.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 미세에서 이 가게에서 추천하는 추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 어, 이렇게 추천하는 것들. 추천. 이런 것들을 먼저 시켜 먹는 거야. 가격은 어땠어요? 가격은 여기 착하지. 추천 메뉴가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오면은 네. 일단은 메뉴를 보기 전에 이 가게를 한번 쭉 둘러봐봐. 형 저런 데 봐봐. 인기 랭킹 뭐 이런 게 있잖아. 어, 넘버원. 넘버원 되는 거 있어요. 저런 거 무조건 한번 시켜보는 거라고. 자 일단 넘버 원을 시켜봐야겠지. 텐네 오에비. 오에비요. 언니. 딱. 그리고 에? 이런데 오면은 딱 시켜야 될 게 뭐겠어? 가리비. 그렇지. 가리비. 가리비 바타. 가리비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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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에. 아 이거 저 아 귀에 흔적 마. 마. 야마이모라고. 야마이모. 야마이모라고 하는데 야마이모는 약이네. 그리고 밖에 지금 추우니까 네. 따뜻한 것도 하나 먹고 싶지. 따뜻한 거 무조건 따뜻한 거. 아게다시 타오브 뭐 있었어. 아게다시 타오브.
넣어서 사자에 딸리네. 아, 야. 아, 우리도 저 소라 시켜 먹어요. 소라 시켜 먹을까? 네. 맛있겠다. 맛있겠네, 저거. 옆에 사람들이 시켜주면 이게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죠? 스마트 거치모 츠보야키 구다사 사자에. 사자에 츠보야키. 2つ 焼いておきますか? 2つ, 네. 넌데. 우와.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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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렇지. 알았어. 와. 그럼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물론 그냥 이사카야도 있지만 여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 코너지라는 게 이게 참 이렇게 고선 고선 둘러 앉아서 먹다 보면 어? 앞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맞고 옆 사람하고 아, 얘기도, 뭐 얘기도 하고. 하고. 어? 옆에 분들 저 사실 있잖아. 직장인 같은데 어. 좀 말 한번 걸어봐요. 今日 오 시간도 오와리네. 시간도 오와리. 同じ会社の同僚ですか。あ、違うんです。違う会社の。大学の時の。大学の、同期。ああ、대학동기예요그럼완전。かっこいいですよね。モデル、モデル。モデルさん。いや違う、あの、しがないサラリーマンです。サラリーマン。サラリーマン。教師、先生、学校の先生。あ、先生？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어떤先生인거예요？高校の理科の教員。高校の理科の先生。理科の方、理科の方。医科、医科。医科の先生。うわあ、すごい。うわあ、すごい。わあ。저쪽분은어떤일？スタートアップ。スタートアップ。スタートアップ。ライフサイエンス系のスタートアップ。スタートアップ。この辺ですか？いや、まああのちょっと少し離れたところで。ちょっと離れたところ。ちょっと京都の。のが京都で。あのちょっとあの出張みたいな形で大阪に来たんで久しぶりに大学の同期声かけていいですね気分上はそうなんですか今日一日大変でした大変でしたはいいや今日ちょっと入試であ入試で、ね、そうなかなかちょっとストレスのかかる業務で疲れましたなるほどなるほどもうサラリーマンのありふあれですよね今日どんな一日でした僕は社外向けのプレゼンプレゼンをした日で、もうやっとあの今週こう先週からコン詰めてやってたのが終わって解放された。いやもうやったーで解放されたっていう感じです。いや、ああ、むっちゃうまいでしょ。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最高っすよ。最高っす。すろげー。先がすっ。お出し。あまあ。いや。あにもいろいろもうメニューしてるんで。한번 가볼까요? 아, 요거. 아, 맛있겠다, 이거. 진실의 미간. 아, 마유. 아유 행복하다. 와 맛있다.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고. 와. 어 이거 예술이. 예술이다.
야, 이 소스가 예술인데요? 아니, 이게 진짜 간장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짜진 않잖아. 나중에 이걸 한 좀 마셔보는 거야. 어, 그래요? 요 짭조름함. 이거는 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 그렇지. 아이고, 정대가 먹을 줄 아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 꺼지는데 이거 맛있는 게. 여기에 또 가리비 바다야끼 그러면은 바다만 그냥 무지하게 넣어서 구워는 맞아, 맞아. 데가 그러면 느끼해. 아싸라면서 이게 맛있잖아. 가리비를 그렇지. 짭조름과 느끼함을 같이 잘. 그렇지. 그 버터 향을 살짝 내주면서 다시로 만든 간장의 향. 아, 좋네. 죽이지 이거. 아니 대박이지. 빨리 드세요. 아, 우와, 우와. 자, 이거는 야마이모. 야마이모. 마. 마. 나를 딱 보는 거야. 아유, 좋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뮤진이? 뮤진. 어? 아, 이거 뭐 평범할 것 같은데 맛있어요. 마의 본연의 맛을 살짝 그 소금과 버터로 살짝만 이렇게 가미를 시켜놓은 거잖아. 야,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맛있네. 근데 이 양반이 내가 하나 시킨 거를 나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우와. 나도 왜 이게 어디 갔나 했어 순간. 야, 진짜. 아, 저 부장님 죄송한데, 네. 제가 까먹고 사진을 못 찍었네. 아, 아, 촌스러워, 씨. 그래. 아, 아니, 사진 같은 거 찍고 놀 나이야. 아, 예? 맛있어. 아, 이거. 아, 좋다. 아, 좋은데요? 안전해. 아, 예. 아, 야. 우와, 이거? 요거는, 여기만 이렇게 살짝 뛰는 거예요. 오, 그렇게요? 그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살짝 뛰는 거예요. 아따따따따.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딱 뛰는 거야. 맛있다는 거지. 맛있다, 이거. 아, 예술이네. 맛있다. 아, 진짜. 이 탱글탱글. 아, 이거. 아.